네, 더 팩트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입니다. 민주당 최고위원 막 열리는 호남 혈투 관전 포인트는? 이라는 기사예요. 확대명 기류 속 최고위원 순위 변동 주모. 아, 더불어민주당 8월 18일 전국 당원대회 최고위원 후보들의 호남 혈투에 관심이 집중된다.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 선거인단의 약 30%를 차지하는 최대 표밭이라서다. 정치권에서는 확대명, 확실히 대표는 이재명, 기류에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최고위원은 다르다. 현재 하위권 주자라도 호남에서 압도적인 표를 받으면 극적 순위 변동이 가능하다. 호남은 민주당 텃밭인 만큼 득표율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의 남은 수도권 경선 지역 당원 표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당은 3일부터 이틀간 호남 지역 순회 경선을 치른다.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3일 15만 2천여 명의 선거인단이 걸린 전북 지역에서 순회 경선을 치른 뒤 오는 4일 전남 15만 6천여 명, 광주 10만 2천여 명에게서 표 대결을 펼친다. 지금까지 경선이 진행된 10개 지역의 권리당원 28만 7,422명보다 10만 명이 넘게 많다.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다. 정봉주 후보가 수석 최고위원 자리에 굳히게 들어갈지, 김민석 후보의 대역 전극이 펼쳐질지다. 최고위원 후보 8명의 누적 득표를 기준으로 1위는 유일한 원외 인사인 정 후보 3만 4,942표, 19.03%. 이재명 당대표 후보 지지를 받는 걸로 알려진 김 후보는 17.16%, 3만 1,504표로 2위다. 이재명 지지자는 좀 빼야 돼요. 당 선권인 5위에 들기 위해 각축정도 볼거리다. 현재 3위는 김병주 후보 26,271표, 4위는 전현희 후보 13.20%, 24,228표, 5위는 이현주 후보 22,300표, 6위는 한준호 후보 22,149표, 3위와 6위 간의 표 차이는 4,128표, 5위와 6위 간은 151표다. 8위 민병계 후보는 19,997표, 5.99%, 반등 가능성도 주목된다. 민 후보는 최고위원 후보 중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이다. 관건은 투표율이다. 호남 지역 선거인단은 절대 규모가 크더라도 투표 참여 인원이 적으면 동력이 줄어든다. 현재 온라인 권리당원 투표 참여율은 31.94% 정도. 민주당은 전당대회를 통해 당대표 1명과 최고위원 5명을 최종 선출한다. 남은 경선 지역은 경기 10일, 대전 세종 11일, 서울 17일이다. 오는 18일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 ARS 투표와 대의원 온라인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한다. 반영 비율은 대의원 24%, 권리당원 56%, 일반 국민 여론조사가 30%다. 발로 뛰는 터펙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대한다. 그렇게 썼네요. 나의 정치 코멘트는 지금 민주당은 호남이 기초를 두고 이루어진 당입니다. 지금 이재명은 호남 출신 3선, 4선 의원을 배제하고 후보 사퇴 압력과 협박으로 민주당의 독재당으로 몰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이재명 계파가 아닌 진정한 호남 계파의 옛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길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민주당 내 이재명의 신적 군림으로 인하여 정도를 걷는 호남 출신 똑똑한 의원들이 이재명의 후보 사퇴 압박에 자괴감을 느낀다고 토로했습니다. 이재명의 지지자를 친명계를 가지고 원내대표니 국회의장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 단일 후보로 내기 위해서 호남 출신 3선, 4선 의원들한테 후보 사퇴 압박을 내가지고 후보 사퇴를 하면서 자괴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민주주의에서. 그래가지고 단일 후보로 해서 원내대표 됐잖아요. 그게 이재명의 저기 아주 신복이 그래가지고 연일 그냥 OECD 국가에서 6위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을 이루고 있는 윤석열 정부한테다가 경제 말아먹는다는 거짓 소리나 짓거리고 이러고 뭐 탄핵하자라고 이러고 있잖아 지금.
지금 당대표, 원내대표, 국회의장에 호남당이라고 몰아세우던 민주당이 호남 출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이재명 패거리로 해놓고 이번 최고위원은 호남 출신이 제외되는 비이재명계 호남 인사의 최고위원이 많이 당선되어 독재 민주당이 제대로 된 민주당으로 복원되기를 국민은 바랍니다. 오늘 더 팩트 2024년도 8월 3일자 기사 민주당 최고위원 막열리는 호남 혈투 관전 포인트는? 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